안녕하세요. 문화의 정원입니다. 아우, 요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낮에는 어떻게 영상도 못 찍고 너무 더워서 어제 강릉이 37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40도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금 일찍 나와서 해가 없을 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현관 앞인데요. 채송화가 색깔별로 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핑크색, 연노란색도 있고요. 여기 연한색 아이들, 짙은 노랑, 핑크, 여기는 빨간 겹 채송화도 있습니다. 예쁘죠? 색깔별로 있으니까, 채송화가 색깔별로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참 예쁘네요. 그리고 저희 집 맨드라미가 하나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나 세상에, 얘는 꽃도 피기 전에 웬 목대가 이렇게 굵을까요? 줄기 좀 보세요. 엄청 굵어요. 얘는 꽃도 아주 큰 아이가 필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집에 페어리스타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페어리스타가 곳곳에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도 이렇게 보라색, 네, 보라색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얘가 진보라인데 영상에는 연하게 나오네요. 굉장히 짙은 예쁜 보라색인데, 조팝, 황금 조팝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우리 현관 앞에도 플록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드디어 흰색 플록스가 피었답니다. 흰색. 참 예쁘죠? 흰색 블록스가, 그리고 얘는 울타리 밖으로 막 나갔네. 애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와, 흰 꽃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예쁘게 피었습니다. 토플도 이렇게 피었고요. 토플. 저쪽 뒤쪽으로는 꽃 범의꼬리가, 쟤도 흰색이거든요. 꽃 범의꼬리가 이제 꽃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도 흰 꽃인데 핑크보다 훨씬 예뻐요. 저 아이도 곧 피어주겠죠.
아, 덥다. 너무 덥네요. 아침인데도 엄청 더워요. 에키니시아가 핀지 한참 돼서 색이 이렇게 바랬어요. 꽃 색깔이 바랬습니다. 핑크와 주홍색인데 꽃 핀지 한참 됐답니다. 한참 됐어요.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는 마늘꽃 흰색입니다. 마늘꽃을 한번 잘라줬는데도 저렇게 많이 폈네요. 키가 컸습니다. 이 흰색 마늘꽃도 자세히 보면 나비 같아요. 얘도 참 예쁘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달리아 꽃이 여기는 빨리빨리 피지 않네요. 아, 그리고 저희 집 화살초가 참 예뻤어요. 꽃 피었을 때. 지금은 꽃이 다 이렇게 졌답니다. 화설초 가운데 딸기꽃이 이렇게 하나가 폈네요. 아, 귀여워요. 꽃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제는 장미수국도 꽃이 예쁘게 폈다가 이제 요런 그린색으로 변했습니다. 요렇게 변했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아이가 봐줄만 해요. 색이 변해도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달개비가 요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아침부터 땀이 막 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너무너무 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풀도 뽑지 마세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오늘도 은하의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채송화를 비롯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